이에라 씨와의 결혼도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. 사장님을 신뢰하는 할아버지 뜻을 어길 수 없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만 그 신뢰가 무너진 이상 이에라 씨와는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.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나? 결혼을 없겠다. 그게 본론이었어. 말씀 딴 데로 돌리지 마십시오. 아니, 자네한텐 이게 목적이었어. 날 잘라내는 것보다 예라와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더 필요했던 거네. 내 목을 치고 싶었으면 여기가 아니라 회장실을 찾아갔어야 했어. 회장님 손으로 직접 내 목을 쳤으면 그만 아닌가. 사장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어쩔 수 없군요. 원하신다면 네, 회장실로 가겠습니다. 회장님께 가서 무슨 말을 할 건지 난 그게 궁금하네. 무슨 증거가 있어야 목을 쳐도 칠 거 아닌가. 영종도 부지 은하파머스 건물 산모 남편 찾아서 나영자 씨 앞에 들이밀겠다고 말도 안 되게 나 원장님 협박했던 사실까지 전부 다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? 자네 산모 남편이 누군지는 아나? 하성재 실장이야. 누구요? 자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하성재 실장. 그 말에 뭘 그렇게 놀라나? 진짜는 지금부터인데.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나영자가 하성재 마누라가 숨을 거둔 분만실에서 아기를 받았다는 사실이야. 산모의 죽음이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. 나영자는 그때 학생이었어. 의사가 아니었단 말이야. 믿을 수 없습니다. 자네가 믿건 말건 이건 사실이네. 자, 선택을 하게. 날 끌어내릴 텐가, 나영자를 매장시킬 텐가. 결혼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거야. 내가 입을 열면 나영자 인생에 고꾸라지는 거니까 그것만 기억할게. 이태성 사장님!